안녕하세요. CNGTV의 조영식입니다. 오늘 방송은 생성형 AI와 건축의 시각화 기술 및 트렌드. 그러니까 생성형 AI와 건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흥미롭긴 한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을 모셨는데, 잠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경북대학교 건축학부에 재직 중인 추승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건축 설계 자동화 기술 개발이라는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연구 단장으로서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연구를 행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이 멀리서 그 KTX 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SRT 타고 SRT 타고 오셨습니까? 예, 왔어요. 감사드립니다. 예, 예, 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로투엑스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하고 있는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네. 산업 디자인 쪽이에요. 네. 소개를 조금 더 해주셔도 됩니다. 한 7, 8년 정도 스튜디오, 그러니까 회사에 있다가, 그러니까 3년 전쯤에 이제 독립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디자인 분야뿐만 아니고, 이제 문화 쪽, 그 사업까지 근데 같이 하면서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거기 안에서 이제 오늘 화두인 AI를 실험적으로 운영해 보고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따 이제 발표하면서 설명드릴게요. 두 분은 오늘 처음 만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도 만나요? 오늘 처음 뵙습니다. 재밌겠네, 이제. 다른 분야에 질문도 좀 제가 그 한쪽 뿐만 아니라 좀 다양하게 질문도 할수 있어서 아까 좋을 것 잠깐 얘기 나눠보니까 되게 비슷한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런 같습니다. 예.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 그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다양하세요. 뭐 교수님부터 연구원, 뭐 생각보다 제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세종이나 이런 데 가면 잘 보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요즘에 사실은 옛날처럼 뭐 세미나가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뭐 교육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또 가끔 가다 1년에 한 번씩 무슨 그 코엑스나 이런 데서 뭐 있었는데, 지금 이제 사람들 눈높이가 높아져가지고 가보면 뭐좀 고수들은 아유 볼거 없네 뭐 이거 뭐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처음에 옛날에는 좀 신기한 게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맞아요. 한 20년 전만 해도.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저희 주제가 약간 실험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뭐 생성형 AI가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은 질문도 해주시고, 그리고 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한쪽의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이지, 이게 뭐 그렇죠. 결정되고 뭐 이런 거는 맞아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자료한 준비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한번 네네,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제 주제가 생성형 AI와 건축 시각화 기술 및 트렌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놈이 어떤 놈인지에 대한 부분들 좀 얘기도 하고, 그게 이제 건축 분야에 어떤 식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 제가 좀 준비를 했고요. 사실 어제 밤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 생성형 AI 쪽에 모델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너무 빠르니까. 이게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제가 좀 자료를 늦게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5분 정도 좀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뭐첫 번째는 대규모 언어 모델의 발전과 건축적 적용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두 번째에서는 시각화 기술과 트렌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저도 뭐 사실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제 빔 전공이거든요. 원래 빔 전공을 하다 보니 이제 이런 컴퓨팅 쪽에 원래 관심도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또 바둑 쪽에도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2016년도에 이제 알파고 이세돌 이렇게 기사하고 붙는 걸 보면 되게 저는 3일 동안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떻게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알파고가 이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아,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그때부터 좀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트랜스포머라든가 베르트라는 이제 들이 나오고 나서 사실은 이제 더 기폭제가 됐는 게 아마 GPT-3라고 이렇게 다들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트랜스포머나 어떤 볼트라는 이 모델도 상당히 좀 발전된 모델이긴 하지만 예, 파라메타 수가 상당히 작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GPT-3로 이렇게 오면서 파라메타 수가 엄청나게 제가 알기로 1750억 개의 파라메타를 학습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학습을 시켰다는 쪽에서 이제 성능 쪽에서 많은 부분들이 나고 나서 2022년도에 이제 생성형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가 이제 챗GPT 3.5가 2022년 아마 11월 30일 날 아마 네. 공개가 되고 저희들이 이제 그때 연구단 이렇게 연구를 막 할 때인데 와 이런 뭐 코딩도 해주고요 엄청나게 다양한 걸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리고 나서 뭐 작년에는 챗GPT 4, 올해는 챗GPT 4.5가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면서 이 성능들이 뭐 보시면 2023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대규모 어느 모델이 이제 이때 됐다 하면 이제 챗GPT 4부터는 멀티모달까지 이제 시대가 등장을 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텍스트 투 이제 이미지가 되고 이미지 투 이미지가 되고 이미지 투 텍스트 되고 비디오까지 그 음성까지 이제는 지원이 되는 시대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들이 이러한 폭들이 상당히 주기가 짧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알기로 이제 앞으로 챗GPT 8.9가 나온다는데 올해 말에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뭐 들리는 기사로는 샘 애틀만이 8.9를 만들었대요. 그걸 지금 이제 백악관의 윤리검증위원회에 해가지고 윤리검증이 없는지를 네. 확인을 하고 바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챗GPT 4가 석사 수준이라고 하면 5는 박사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똑똑하다는데 그러면 이놈이 얼마큼 똑똑한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준비를 좀 했어요. 다들 똑똑하다 하는데 얼마큼 똑똑한지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챗GPT 3.5 같은 경우는 출시가 2022년 11월 30일 맞네요. 하고 4가 2023년도 3월 14일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메타 수가 1750억 개. 이거는 100조라고 합니다. 100조. 그럼 몇 배가 많은 겁니까? 파라메타가. 제가 오면서 계산하면 700배 이상 되더라고요. 700배 이상의 파라메타를 학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똑똑할까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대화 기억력도 챗GPT 3.5 같은 경우는 8,000 단어를 기억을 하면 얘는 거의 8배, 6만 4천 단어까지를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얘하고 이제 영어로 좀 이렇게 살 때 대화를 하면 대화 있는 내용들을 얘가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앞으로 야 이게 허 영화처럼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픈 AI에서 이렇게 만든 응답 사례인데 멀티모달입니다. 이미지를 줍니다. 이미지를 주고 이게 줄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를 하면 얘가 대답을 합니다. 풍선이 날아갈 것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얘가 이 내용, 이 인간처럼 이 이미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이해를 한다는 거죠. 추론을 한다는 거죠. 이거 상당한 능력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5가 4를 이제 공식적 리포트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유수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 3.5 같은 경우는 2023년 2월 달에 나온 뉴스입니다. 국내 의사 시험 그리고 로스쿨 시험 다 통과를 하는 정도. 그리고 4 같은 경우는 이제 다국어가 다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천대에서 작년 12월 달에 한의사 시험 통과를 했답니다. 그 정도로 얘가 똑똑하대요. 그래서 그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오픈 AI에서 그 2013년에 나온 테크니컬 리포트를 봤습니다. 보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보고서를 다 검증을 하고 보고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파란색 부분이 이제 GPT 3.5의 성능에 대한 부분이고
이런 녹색 부분이 이제 GPT-4에 대한 성능입니다. 보시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죠. 네. 한번 보십시오. 이 보면 좀 상당히 90점 이상 나오는 분야가 유니폼 바 이그제미네이션. 이게 미국 법무사 시험이랍니다. 법무사 시험 거의 90점 이상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면 USA 바이오로지컬 올림피아드 가지고 생물학 올림피아드 시험이래요. 이 시험은 거의 만점에 가까울 정도로 얘가 이라 추론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딱 보니까 이러한 이게 AMC, 그러니까 아메리칸 매스매틱스 콘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수학 이러한 계산 능력들은 이제 수학을 못한다고 그러는 거 잘할 것 같은데요. 근데 5나 해서는 잘할 것 같아요. 4나 아직까지는 리포트에서 2023년도에서는 아직까지는 못하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애가 똑똑한 애다. 그러면 이걸 제가 건축적으로 한번 제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건축적으로 사진을 내가 가져왔어요. 네. 이러한 사진도 가져오고 제가 이제 4O에서 제가 유료 회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회자님께서 하루에 6시간, 7시간 사용하신다는데 저도 하루에 한 1시간 이상씩은 최소한 이상씩은 예약을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똑똑하다는데 그러면 건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사진을 해가지고 제가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요.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뭐 상생 평면들을 보여주고 위쪽은 주택의 외관 사진이 있고 두층이 이루어져 있고 주차장 공간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도면을 읽는다는 거거든요. 옛날 같으면 이런 도면을 읽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디텍션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LLM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을 줬는데도 얘들이 그냥 인식을 하고 그리고 얘의 구조를 읽어요. 이거는 제가 인위적으로 쓴 게 그대로 캡처한 겁니다. 캡처. 그래서 아래쪽 평면도가 나와 있고 첫째 층, 그러니까 1층에서는 두 대의 주차장 공간이 있고 주방, 식당, 거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는 사적인 공간으로 여러 개의 침실과 화장실이 이 정도로 4O가 상당히 이제 4가 상당히 똑똑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놀라웠는 게 이러한 도면을 보고 인간이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해야 되는 어떤 개방감이라든가 사적인 공간, 동적인 공간 이런 것까지도 애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알려준다는 겁니다. 제가 약간 섬뜩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줬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사진을 줬으니까 이 집에 살기 좋은 가족 구성원의 수와 각 가족의 패턴 생활에 대해서 예측해줘. 그러니까 얘가 완벽하게 얘를 이해를 해야지만 얘가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줬어요. 어떻게 답이 나올까요? 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택 설계는 중대형 가족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인에서 6인 6명의 가족 구성원을 수용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정 구성은 부모와 2명에서 4명의 자녀 또는 세대가 함께 사는 정답이에요. 그리고 부모실은 어떻고 자녀실은 어떻고 가정활동은 어떻다 이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는 이러한 2층의 마스터 침실을 사용할 것이며 가족활동은 1층에 있는 어떤 소통의 중심 장소인 식당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어떻게 보면 건축가 교수님들이 2학년들 상대로 크리틱을 막 할 때 너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아주 건축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표현을 하는 걸 보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얘가 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런 자료들을 공부할 수 있는 게 확률적으로 높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가 볼 때 감성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확률이지 않습니까? 트랜스포머가. 그래서 앵무새가 오늘 때 이렇게 맞아요. 타이밍 맞아가지고 뭐 척 봤을 때 안녕하세요 그러면 막 우리 가족들이 웃고 그러는데 걔가 그걸 100% 이해했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 상황에서 아 여기 오니까 반응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했는지
제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했던 게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좀 도면에 대한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나중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어떤 도면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국토부에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실은 좀 이렇게 적발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얘들이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면 제가 그러면 시각화 쪽은 어떨까? 더 잘할 것 같죠.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이제 쇼츠 잘은 봅니다. 제가 이게 놀면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제가 자기 전에 여기 이제 뭐 포에 그냥 이미지 제너레이터 무료로 내주는 기능들이 있어요. 이게 뭐 달리하고 연결이 돼 있다 하더라. 달리에 이렇게 엔진을 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쳤어요. 독특한 형태의 골프 클럽하우스를 짓고 싶어. 산 위에 있는 클럽하우스야. 산 경사도에 맞게 형태가 나와 층장에 따라 빛이 유입되도록 만들어줘. 그리고 내부에 관관한 공간이 특징이야. 그리고 재료도 알려줍니다. 외장재는 석재로 만들어줘. 탁 칩니다. 그 얘가 바로 만들어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크게 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골프장도 보이고, 뭔가 경사지에 있고, 뭐, 나름대로 식당도 있고,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마음이 차지가 않았어요. 아, 그러면 제가 이 그림의 지붕 형태가 좀 영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형태를 바꾸어서 지붕 형태는 아주 유명한 이제 작가인 자하디드의 건물을 참조해서 지붕을 좀 바꿔줘. 라고 제가 그냥 딱 쳤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이거는 마음에 들었어요. 야, 이거 뭔가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축가는 꿈을 꾸는 사실은 직업이다 보니, 사실은 이러한 어떤 형태적인 미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프롬프트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비현실적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거 하실 때 그 파라미터 같은 건 안 건드리죠? 안 건드 안 건드렸습니다. 이게 거기 보면은 자기에 대해서 소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더 뭐 나는 건축하고 뭐 나는 뭐 하고 이러면은 조금 더 거기에 맞게끔 하거든요. 저는 이제 제 전공이 항공공학이기 때문에 항공공학 쪽으로 나는 뭐 경력을 집어넣으면 얘가 꼭 질문을 할 때 항공공학 쪽으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할 때 좀 프롬프트에 좀 많은 지식들을 이어주면 아주 정교하게 좀 만들어 줄 수가 있더라고요. 아까 그 프롬프트도 교수님은 일반인들과 다른 건축이니까 사기 전에 딱 보면 저 정도 프롬프트도 일반인들은 못할 것 같은데요. 일단 건축 도메인이니까 아마 이거는 아마 건축 뭐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지붕이 가상이 돼가지고 제가 칭찬을 합니다. 아, 좋은 작품이에요. 왜 칭찬하는 줄 아세요? 제가 논문을 보니까 칭찬을 해주면 얘가 성능이 좋아진다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걸 논문을 읽고 칭찬을 합니다. 아주 좋은 작품이야. 약간의 수정을 할게. 이 그림에서 지붕 형태가 과장되어 있으니 건물의 지붕의 스케일을 축소해줘 하니까 이런 식으로 딱 축소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좀 보면 전체적인 틀이 좀 바뀌더라도 뭔가 이미지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시각화 쪽에서는 상당히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건축적으로는 이런 띠가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시각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또 칭찬하고, 점유부를 가로지르는 사진 형태의 띠를 제거해줘. 하니까, 저는 이 형태에서 이것만 제거하기 바랬거든요. 네. 그런데 역시 세상의 그 단점입니다. 디자인이 바뀌어버렸고, 보시는 것처럼. 저는, 사실 이 작품에서 여기서 이걸 구해야 잘 안 돼요. 이 생성의 가장 큰 단점이 이렇게 형태를 못 잡아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겸용해서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나온 거에다가 괜찮으면 그걸 가지고 뭐 이제 그 다른 뭐 미드저니 뭐 이런 데에는 그렇죠. 잡아줄 수 있어요. 예, 그걸 가지고서 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요새 여러 개 써보는데 사람들이 딱 마음에 맞는 게 없어. 요건 여기가 낫고 요건 요걸 못하고. 그래서 제가 미드저니도 한번 뒤에 얘기 좀 드릴게요. 제가 할 말이 좀 있어요. 그쪽으로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엔지니어 쪽은 어떨까요? 지금 이제 우리 엔지니어 쪽이다 보면 엔지니어는 더 잘할까요? 못할까요? 디자인 시각화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저는 좀 활용도가 있을 것 같다.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엔지니어링 쪽은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2023년도 제9회 건축물 엔지니어 평가사 자격 시험을 제가 인터넷에 돌고 있는 걸 파일을 엿어요. 그러니까 PDF를 읽어요, 얘가. 이렇게 읽어요. 읽고 문제를 풀어줘. 라고 합니다. 사실 그 건축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건축물 엔지니어 평가사가 지금 10% 20%밖에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고 제가 오면서 보니까 작년에는 23명? 전국에 23명 뽑혔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이제 전문적인 시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이제 건축사들도 시험도 치기도 하고 에너지 전공하시는 분들이 치기도 한데 보면 이제 다양한 조건을 주어지고 나서 여기에 대한 외계에 접하는 어떤 열 관료율과 뭐 과시요라는 이제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ChatGPT에서 나오는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이게 다다다다다다 수식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열 관료율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에너지 쪽이 아니라 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답을 한번 또 인터넷에 보니까 답이 돌더라고요. 답을 가져왔어요. 얘가 예, 인터넷에서 모범 답안이나 그래가지고 가져왔어요. 보니까 답이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듯이 엔지니어 쪽은 어떨까라는 부분을 하면 상당히 얘가 석사 이상의 수준? 박사, 이제 앞으로 박사가 나오면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실은 저 엔지니어 쪽은 하면 더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약간 두려움도 그럼 앞으로 인간은 뭐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2번 문제도 풀려봤어요. 2번 단위 세대 거실 외벽 열 관료율 계산해가지고 하니까 2번 문제는 틀리더라고요. 응? 틀렸어. 2번 문제 틀렸어요? 다행히 틀렸어. 다행히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게 무엇을 많이 하면 이게 LNM이 대규모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뭐 A부터 Z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원하는 거는 A부터 C까지 지식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 도메인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에너지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맞게 얘를 파인 튜닝을 좀 해주고 나서 얘한테 다시 문제를 얹으면 아마 답이 맞을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얘는 엄청난 A부터 Z까지 안에서 하나를 내려고 하니 오류가 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스몰 LLM이라는 시장이 앞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각 기업체라든가 어떤 도메인 쪽에서는 스몰 LLM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특화를 시켜야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건축 뭐 관련된 시각화에 관련된 거 따로 만들어져야 되고 에너지 관련된 거 따로 만들어져야 되고 또 산업 디자인 쪽에서는 뭐 주전자면 주전자용 뭔가 LLM이 만들어지고 네. 항공이면 항공에 대한 LLM이 만들어진다면 이러한 지식은 정교하게 이제는 얘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큰 예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정도로 얘가 똑똑하다. 그래서 저는 얘를 믿기로 했어요. 믿고 저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저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얘들을 가르쳐 주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떠한 기술과 트렌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에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국토부 과제를 하면서 사실은 인공지능을 좀 빨리 좀 접해봤고 저희들이 이제 그 GPT 나오기 전과 나오기 후를 저희들이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 전에는 뭐 CNN이나 뭐 개념 욜로를 가지고 막 아까 얘기처럼 도면을 인식을 시키고 디텍션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기술들이 이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제가 그때 썼던 거 뭐 딜벳도 쓰고 ATTM 개념 쓰고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막 생성도 하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전 가공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고대요. 엄청난 가공 시간이 걸립니다. 준비가 필요한 거네요. 엄청난 준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결과를 또 다르게 내려고 하면 거기에 맞게 다시 또 가공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결과치가 나오긴 나오는데 일을 위한 얘기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번잘함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얘가 나오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 나오면서 아까 봤잖아요. 인식을 자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하면서, 야, 그러면 앞으로 이제 CNN이나 이제 욜로에 대한 부분들은 얘가 더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특정 부분을 이제 같이 경용해가지고 쓰더라고요. 이렇게 특화돼가지고. 그래서 뭐 현재와 미래는 앞으로 이제 LLM 쪽으로 이제 뭔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저들이 제너러티브 AI라고 그런 거예요. 생성형 AI. 그러니까 ChatGPT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지금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볼까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시각화든가, 오늘 시각화에 관해가지고 좀 많이 줄여서, 엔지니어 쪽은 제가 줄일 거예요. 시각화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 달리, 3가 나오고, 미드 저니, 뭐, 스테이블 디퓨전, 룩 X, 그 최근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X에서, 일론 머스크가 네. 만든 룩 2가 네. 또 엄청난, 또 제 영상을 제가 직접 써보진 않았는데, 영상을 보니까 또 엄청난 또 생성을 좀 해주는 걸 보고, 야, 또, 그리고 또 구글에서는 또 공짜로 이미진 3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생성형 AI 시각화 툴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 이것의 문제가 뭐냐면요. 블랙박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박스예요. 아, 블랙박스. 내가 프롬프트를 주고 몇 개의 변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이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몰라요. 그러면 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나만의 가지고 있는 날리지를 특화를 시키고 싶은데 특화가 될까요? 안 된다. 또 얘들은 이러한 것들을 또 학습 자료로 쓰겠죠. 그런 프롬프트를. 근데 사실 우리 인간 뇌가 블랙박스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얘가 뭘 가르쳤는데 뭐가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는 에. 나만의 어떤 룰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거든요. 나만의 지식, 나만의 프로세스를 이어가지고. 저도 이게 옛날 세대, 여지껏 우리가 살아왔던 기성세대는 뭔가 예측이 가능해야지만 되는데, 옛날에 아인슈타인이 그 뭐 양성자 이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예측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익숙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예측이 안 되면은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이게 왜 공식이 왜 없어? 뭐 왜 프레임워크가 없어? 그러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번에 여기만 한번 욜로. 이럴 때는 예측이 거의 뭐 무의미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런데 이제 건축 같은 경우는 디자인 디벨로먼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마음에 들면 여기서 아마 산업 디자인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두고 더 계속 이어야 되거든요. 크게 안 바뀐 상태에서.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래서 인페인팅 기능도 있고 뭐 다양한 기능도 있지만, 근데 이 자체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틀에서 뭔가 계속 변형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잘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된다고 해도 이러한 상업용 버전에서는 사실은 뭐 보시는 것처럼 뭐 화이트 하우스 만들었는데 미스 반데로의 스타일로 만들어줘 하면 잘 만들어요. 근데 이걸 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어가지고 학습을 시켜가지고 또 여기서 더 발전시키고 싶은 욕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끝나버려요. 이게 가장 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따가 발표할 텐데 이런 학습 모델 기반으로 해서 좀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델 하나 만들고 그 디자이너가 이런 스타일 이 디자인의 스타일로 다른 제품을 디자인하게 하는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프롬프트만 가지고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프롬프트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한계가 있다. 저는 한계가 있다 생각해. 뭐 이것도 뭐 아까 자디도처럼 해가지고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그럴 듯하죠. 그 자디도 요새 뭐 설계 사무소에서는 뭐 사실은 이제 이런 생성 AI를 가지고 고객들한테 이런 소통을 지금 하는 뭐 이건 충분히 가능한 수준입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도 조금만 배우면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건 하나씩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사실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중에 알뜰 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것처럼 뭐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잘 만들어냅니다. 뭐 이거는 이제 미드저니나 이게 상업용은 너무나 잘 나와요. 결과치가. 근데 나는 이걸 가지고 잡아놓고
부분적으로 바꾸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싶은 게 사실은 디자인 디벨로먼트잖아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픈소스를 원한다. 블랙박스 원하지 않는다. 오픈소스가 뭐가 있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스테이블 디퓨전이에요. SD를 저는 오픈소스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저기가 뭐 이렇게 아주 잘 나가지 않는다는 소문도 있던데 괜찮습니까? 스테이블 디퓨전. 뭐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 영상까지 만들고. 그걸 어떤 사람들은 좀 뭐 아 이제 예술가나 이런 분들은 미드저니를 선호한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초창기에는 이 스테이블 퓨전이 이제 약간 진짜 오픈 소스였는데 점점 뭐 그쵸,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계속 감추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오픈 소스로화 돼 있는 거는 그 SD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이러한 오프소스를 가지고 어떻게 되면 이러한 디자인 디벨로먼트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저는 이제 연구자 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의 목적으로서 저는 좀 뭔가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프롬프트를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논문들 찾아보면 사실 뭐 주제, 매체, 환경, 조명,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를 쓰면 잘 나와요. 잘 나오고. 근데 이거는 그 오픈소스를 자기 시스템 하나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나만을 위한 건축용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 뭐 외부에서는 또 이거와 비슷하게 하려면 뭐 그거 카피를 하든지. 아, 그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든 이 모델에서 얹히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 그 프로세스를. 아니 근데 이제 되거든요. 그 여기 드시는 분은 이게 이제 상용형이 아니라 그렇죠. 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내 하드웨어에다가 해가지고 완전히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또 비용이 아니요. 또 공짜입니다.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그래픽카드 말씀. 그래픽카드 이런 것들을 코랩 사용하시면 한 달에 그것도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해봤는데 아 귀찮아요. 항상 내 걸 갖고 싶죠. 맞죠. 이 그렇죠. 엔비디아에다 전화 걸어가지고 한 6천만 원짜리 몇 개 사가지고 쓰고 싶죠. 저도 맞아요. 제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했더니 인상이 막 굳어지더라고요. 야 이거 그래픽카드 요새 맞아요. 6천만 원이야 배. 그랬더니 그렇죠. 60만 원도 안 사줄 텐데 그런 부분들은 네, 이제 학자나 학교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엄청 그렇죠. 재밌잖아요 이게. 근데 일반인들 건축 사무실에 그렇죠. 있는 분들 그래서 아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시장들이 저는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걸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아마 시장이 저는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 길이 있어. 제너레이티브 AI가. 하나는 블랙박스처럼 돈 내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써야 되는 맞아요. 블랙박스가 있는 거고 설명도 안 해줘. 또 하나는 이제 그 스테이블 디퓨전처럼 그 리마나 이런 것처럼 그 라마. 앱인데 라마처럼 앱처럼 앱인데 그걸 내가 들어가서 다 트레이닝 시키고 뭐 막 해야 되는 건데 아 이 중간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아마 그런 시장들이 뭐 GPT 뭐 스토어에서 이제는 앞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난 좀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지금 당장은 알겠지만 뭐 새로운 또 생태계로서 생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초창기입니다. 예측을 할 뿐인데 그래서 뭐 룩엑스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프롬프트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잘된 거 이것만 쓰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딱 누르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요. 눌러가지고 읽어보고 뺄거 빼고 욕해가지고 하게 되면 프롬프트도 자동화 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다양한 기능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블랙박스가 싫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자이기 때문에 뭐 스웨이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베라스도 뭐 보면 상당히 뭐 잘 나오거든요. 뭐 잘 나오고 스케치업이라든가 뭐 라이노 뭐 래빗 이것만 해놓으면 그 프롬프트만 쓰게 되면 이런 것처럼 이렇게 다 됩니다. 근데 한번 할 때만 돈이에요. 돈을 내야 돼요. 그게 모델링을 네.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런 식으로
다 자동으로 다 나오는 그러니까 겁니다. 모델링을 건축가가 하고 그거를 렌더를 만드는 그, 거죠. 아. 렌더를 얘들 다 해주는 거죠. 그러면요, 그 여기 이제 그래스퍼나 리노드 사실은 약간 좀 라인. 생태계를 약간 커뮤니티나 이런 데 약간 오픈 생태계를 약간 표방을 했지 않습니까? 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예, 이쪽에서는 이 챗 GPT나 그 스테어 디비전 같은 데랑 어떤 협업이 있는지 뭐 이런 동향 같은 거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보시는 것처럼 협업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협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드 파티 쪽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서로 윈윈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해보시면 저도 이거 해봤는데 한 10개인가 공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돈을 내야 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상업적으로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스케치나 이런 그 BIM 소프트웨어들이 이거를 라이브러리 도입해가지고 이걸 통째로 이렇게 파는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지 않을까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냥 내가 사실은 요즘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제가 한 2020년에 GPT부터 쓸 때 내가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그전에는 내가 컴퓨터가 알아듣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했어요. 맞아요. 코딩이나 뭐 맞아요. 이런 CAD나 뭐 근데 지금은 내가 말로 하거나 이렇게 보여주면 걔가 나를 코딩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아까도 교수님은 이 관심이 있고 이래서 그렇지만 아 디자이너들이 이거를 뭐 맞아요. 다 공부를 해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넣고 이런다라는 거는 원하지 않거든요. 엔지니어는 그렇죠. 맞아요. 블랙박스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걸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아웃풋을 내는 거가 엔지니어지 그 안에 뭐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뭐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이 국내에 이러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외산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외국에서 도는 거고 우리가 이산 어떻게 보면 외화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국산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내에서도 보면 상당히 컴퓨팅 쪽으로 잘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또 IT 강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뿐만 아니라 뭐 기계도 그렇지만 이런 걸 보고 사실 새로운 선택의 스몰 LLM의 시대가 저는 만들어져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근데 영구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다른 분야는 좀 세계적 기업들이 조금 있잖아요. 네. 근데 건축 분야에는 그렇게 재벌이나 뭐 이런 데가 그렇죠. 투자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파트밖에는 돈이 안 되겠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면은 작은 사무실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모아서 크게 좀 등치를 키우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AI를 통해서. 그래서 아마 이 건축 사협회가 뭐 아마 건사협회 뭐 관계자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역할이 좀 클 것 같아요. 이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약간 뭐 다른 데로 세면 1인 건축사 사무소 와, 참 경쟁력이 없거든요. 근데 이래서 건축사무소가 우리가 1만 6천여 개 사무소가 있는데요. 거의 80% 이상입니다. 80% 이상. 이거 엄청나요. 엄청나요. 이분들이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는 이제. 안 돼요. 그래서 한 최소 10명은 모여야 사무소를 허가를 내줘야 돼. 하여튼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기술적으로.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질문을 하나 했는데 이제 그러면은 건축학 학생들은 주로 어떤 쪽으로 자기가 좀 미래를 위해서 어떤 쪽으로 나가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 5년제 제대로 이제 건축학 쪽은 5년제거든요. 그 5년제는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한 2분의 1 이상이 건축학 사무소로 다 갑니다. 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보면 삽질 아래 아니 포크레인으로 뭐 할래 하면 사실은 포크레인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학교에서는 삽질을 가르쳐줘도 사회가 바뀌면 사회가 포크레인에서 하는 포크레인 하는 법을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저는 이러한 AI가 저는 포크레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킬이죠. 스킬. 스킬 좋은 아니 좋은 활을 쏠 바에 총 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아이디어가 더 잘 만들어지는 거고 내가 방송에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이제 관심사가 이 AI나 뭐 이런 거나 클라우드 이런 환경들이 이제는 개인도 대기업이랑 싸울 수 있는 인프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종속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까? 플랫폼 안에서 어떻게 보면 역으로 컨텐츠로 우리 유튜브처럼 그걸 대파하는 그런
갈 수밖에 없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레빗, BM 쪽에 레빗, 레빗 예. 못 만듭니다. 아무도 만들 수가 없어요. 아, 저기 그 코너를? 예, 예,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돈을 이렇게 분납해도 그 레빗이라는 모델링 툴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우리 뭐 캐드도 마찬가지죠. 뭐 똑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 만들자고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옛날에 한 20년 전부터 뭐 조선 캐드 막 근데 다 실패했어요. 왜냐면 아, 실패했어요. 아 그게 쉬운 거가 아니에요. 보기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왜냐하면 들리는 얘기로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 매년 1조씩 이 모델링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연구 투자를 한대요. 1조씩. 10년, 20년 이렇게 해온대 하고. 그, 저는 네? 이 저건 어떨까요? 그 라이노나 그래사퍼 이 만드는 친구들이 천재인 것 같은데 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한국으로 해서 왜냐면 우리나라 플랫폼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사실 국산 플랫폼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러려면 숨은 고수가 아, 많이 있어요. 그게 숨은 고수를 좀 찾아줘가지고 저기 또 다른 주제라 생각이 들고 아니 우리 네. 여기 방송은 이제 네. 생각지 못했던 주제를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가 뭐 지금 여기서 구하시죠. 이렇게 오라. 네, 그래서 좋은 생각보다 많이 들으시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러한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해요. 인정할 게 인정하자. 인정하고 나서 그쵸. 우리가 또 취할 거 취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는데 이제 다음으로다가 이제 자료가 많은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게. 로라 모델을 사실은 구축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들을 이러한 로라 모델의 파인 튜닝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지식들을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을 시키게 되면 사실은 이러한 건축 지식 안에서 틀들이 나온다면 그러면서 이제 태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형태들이 미드전이나 다른 데서 보지도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 틀어내서 이 이제 BIM 포맷이나 이것도 이제 좀 만들어주겠죠 나중에 그렇죠.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 플랫폼이 네. IFC하고 연동이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IFC는 이제 빔툴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스트림라인적으로 되면 네, 재밌는 세상이 올 것 같은 그래서 이거는 막 느낌이 옵니다. 예. 연구실 단위에서 지금 열심히 저희들이 막 그 지금 막 서버 돌리면서 막 이렇게 지금 만들고 아까 태그를 다니시는 건 어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태그를 어디에 다니냐면 이게 이거 어떤 형이냐 얘가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네. 얘한테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태깅을 해가지고 얘는 이거야 하는 것들을 다 해놔야 어떻게 보면 가공을 해놔야 그 학습 시키실 때 네. 파일 명을 저렇게 그쵸. 바꿔놓고 그래, 한다는 바꿔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길게 만드느냐 짧게 만드느냐 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맞아요. 보면 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건축도적인데 엔지니어링도 이제 부품의 저거 이미지나 뭐 이런 DB도 그렇죠. 비슷해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전에 지멘스 다닐 때는 이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저거를 뭐 그 지금의 프롬프트인데 그전에는 저 모양을 XML이나 뭐 이런 걸로다가 해가지고 기억했다가 그걸 하자. 근데 실패했어요. 사실은 아이디어는 좋은데 로직을 짜서 로직을 짜서 이제 굴러가게 그러니까 만드시는 거죠. 요즘에 이제 AI 같으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렇게 모양 주고 야 네가 이 모양을 보고 XML 형태로 만들어봐. 그다음에 XML로 일단 만들면은 뭐 다른 거로다가도 이제 중간 포맷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프롬프트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얘를 인식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래서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파인튜닝 모델인데요. 이런 좀 형태에 관련된 거, 산업 디자인에 관련된 이런 로라 모델을 만들기만 하면 사실은 맞습니다. 많이 줄어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말 그대로 디자인 디벨로먼트의 시초가 될 수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다음 단계가 뭐냐면 3D로 가야 되거든요. 네. 3D, 이게 힘들잖아. 그게 제일 그래서 이 3D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미지가 생성이 되면 메시 모델 만들어가지고 구조 쪽에서는 어떻게 치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이나모를 통해가지고 빔 모델로 갈 수 있는가를 지금 연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게 이제 그 너프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2D만 가지고 이 3D를 만드는 기술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네.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저희들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를 적어야 여기에 맞게 연구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3D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이러한 이제 매칭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가지고 빔 모델에 이 첫 안이 이렇게 자동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을 사실 지금 연구자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연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모라는 게 이게 그 라이노 이게 그래소파와 같은 네. BIM 쪽에 있는 이제 그 그래소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노드를 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네. 잡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어떤 기업은 뭐 진짜 재수 와서 날개처럼 날아갈 수 있고 어떤 기업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요새도 그 포토샵 이런 데는 리스크도 많아지고 맞아요. 왜냐면 이게 대신 해주니까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들이 좀 다양하게 생기지 않을까. 제가 시간을 많이 뺏어가지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빨리 끝내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45분이면 그래서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110대 과제 중에 건축이 딱 두 개, 건설이 분야 딱 두 개 있었거든요. 그게 빔하고 SC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빔과 OSC 쪽은 상당히 이제 좀 스마트 컨스트럭션을 위해 가지고 필수적인 분야고요. 그래서 빔을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정부에서 많이 하라고 푸시를 많이 했지만 시장이 그렇게 되지를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어려워요. 아까도 맞네. 얘기했지만 A부터 Z까지 인간이 정보를 다 해야 됩니다. 모델링도 해야 되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성형 AI의 어떤 알고리즘이 우리 학습을 통해 가지고 빔에 접목이 되면 앞으로 빔은 쉬워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뭐 과거 10년, 15년의 어떤 프로세서들이 앞으로는 상당히 쉬워지고 이 보급이 상당히 저는 잘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뭐 여기에 관련된 제가 인공지능 기반 뭐 건축 속의 자동화 기술 개발은 혹시 기회가 되면 또 나중에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뭐 나중에 할 얘기 너무 많아. 나중에 또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고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이제 IAI 그러니까 건축 사협회죠. 에서는 이제 설계 분야에 잠재력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90% 이상이 3년 내로 인공지능을 할 거라 예상을 네. 분명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이게 패스트 팔로우의 종언을 시대의 종언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남는 자는 퍼스트 무브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러한 분야 뭐 좀 뭐 다양하게 뭐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 또한 우리가 퍼스트 무브로서 이제는 세계의 선두적인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연구는 연구 쪽에서 아니면 산업계 쪽에서 사실 새로운 선택이 잘만 내려지면 아마 세계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이게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잘 들었습니다. 자,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아, 25분만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더 하셔도 되는데. 이 내용이 사실 쉬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오늘은 뭐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또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 그러면. 저는 산업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냥 제 소개부터 먼저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실험 같은 걸 했는지 그 정도 간단하게 저는 디자이너고 을지로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무브먼트라고 좀 캠페인 같은 것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디렉터로서 이제 문화계 쪽에서도 좀 사업이나 이런 걸 좀 같이 하고 있고. 이제 실험적인 것들을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해보려고 해요. 그 너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이제 다들 방법론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상태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AI라는 화두도 있었고 다른 화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가는 주제는 다양성이라서 이제 산업 디자인과도 굉장히 상충되는 단어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고요. 요거는 이제 회사 다닐 때 했던 것과 제가 회사를 나와서 했던 것들 그리고 좀 실험적으로 던져보는 그런 아티스틱한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분야를 다루고 있는 사람이고요. 뭐 이런 걸 했습니다.
근데 좀 신기하네. 이거와 AI와 어떤 이거 굉장히 창조력인 맞아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어떤 게 있는지 좀. 네. 일단은 뭐 이 제어텍스 무브먼트, 그러니까 방금은 제 설명이었고 무브먼트가 이제 다양성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을지로 처음 했던 거는 을지로라는 그 지역 기반으로 해서 뭐 버려지거나 사라져 가는 가치들에 대한 재발굴.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 12명 정도 모아가지고 각자의 해석에 다 맡겼어요. 뭐 지금 AI가 나와서 굳이 접목을 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AI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다양성에 대한 것들을 실험을 해봤고 그 작가들이 내놓은 것들이 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됐었고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저도 나름대로 그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 좀 다른 화두를 던지고 싶어가지고 그 방법론에 대한 그 연구를 이제 계속 하기 위해서 만든 캠페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무브먼트고. 그래서 그것과 별개로 이제 클라이언트 잡과 그리고 이제 AI와 ID,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랑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랑 어떻게 접목하고 앞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가고 싶은 방향에서 그 인공지능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고 저는 다양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꿈꾸는 사회는 각자의 디자인을 다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으로 돌아가자면 이제 각자 맞춤 양복을 하나씩 하시는 거죠.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계속 더 이제 촘촘하게 되고 그러면 좀 더 자신의 생각을 더 말할 수도 있고 더 다양한 어떤 아까 말씀하신 건축 분야에서도 그냥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건축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자기의 디벨롭이 될 수 있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하기에는 시대가 이제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것과 그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는 이제 3D 프린팅이라는 분야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생겼다기보다 이제 많이 발전이 됐죠. 지금은 팔 수 있을 정도까지 레벨 올라왔으니까 지금은 이제 디자이너들이 하는 일의 분류를 따지면 클라이언트 웍을 거의 90%를 해요. 그러니까 뭐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아직도 그랬어. 네. 좀 더 이제 창의적이고 구체적이고 어쨌든 디자이너도 그 클라이언트 웍만 받아서 하면은 거기서 이제 창의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어쨌든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뭐 아티스틱 웍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하면서 이제 창의적인 분야를 좀 발전시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그걸 계속 쌓아 나가서 하나의 어떤 기둥이 돼야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이렇게 너무 부족한 거죠. 대부분의 시간은 뭐 디자인 프로세스를 한번 진행하게 되면은 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세 달.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분야가 특수성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 가보면은 뭐 1년.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의 그 세리프 TV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프랑스 블랙 형제가 디자인을 했는데 1년이 걸렸대요. 1년 넘게 걸렸는데 그렇게 해서 TV는 계속 얇아지는 추세의 시장이었는데 그 TV는 가구다라고 하면서 던져서 그게 센세이션이 한번 확 일어났죠.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TV에 다리가 달리고 옛날의 TV처럼 갑자기 뭐 이렇게 문이 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거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을 의뢰를 받으면 그런 시간을 안 줘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에서도 그 레퍼런스 삼을 어떤 스튜디오로부터 꺼내가는 것도 있겠지만 좀 더 상생하고 다양성이 발전하려면 각자의 시간을 어느 정도 주고 연구의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힘들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 안에서도 뭐 디자인에서 끝날 건지 디자인 목업이나 뭐 매스 프로덕트 그 대량 생산까지 갈 건지에 따라서도 이렇게 시간이 다르거든요. 그 안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찾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 도움을 준다면 그 시간을 줄이고 우리는 좀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데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아낀 시간을 이제 디자이너가 더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되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이제 지금 현 시점에 인공지능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이미지 제너레이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뭐 챗GPT나 뭐 다른 어떤 그 언어 모델들과 상의를 할 수 있고 리서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주도해서 나가는 건 결국엔 디자이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발굴해내야 된다라는 거는 디자이너의 몫이 있고요. 그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하자면 그러니까 미약하게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 되면 인공지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엔 사람 손을 거쳐서 3D를 다시 하고 그걸 다시 3D 프린팅 만들어서 뭐 이렇게 대량 생산까지 가는 뭐 그런 걸 지금 현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그 3D 데이터까지 인공지능이 만들어 준다면 그걸 가지고 버무릴 수 있고 수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좀 더 저희는 더 깊은 고찰과 새로운 어떤 분야를 창조해 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하다못해 마우스라는 게 나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도구들이 이렇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디자이너도 할 게 많아지고 어떤 누군가는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창의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더 다양하게 이루어지길 바라서 지금의 뭐 3개월에서 5개월 걸리는 게 한 달 정도에 끝나더라도 그 안에서 퀄리티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빠르고 쉬운 소통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디자이너가 스케치를 하거나 3D로 해서 렌더를 해서 보여주거나 하는 그 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근데 미드저니나 뭐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걸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짜고 거기서 변형을 주고 그렇게 해서 보여주면 수백, 수천 장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분하고. 근데 이게 맞냐? 그냥 옆에 앉혀두고 계속 토론을 하면서 같은 방향을 찾아 나가고 그 안에서 조언을 주고 하는 어떤 그렇게까지 이제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 아니면 이렇게 접점이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소통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3D 스캐너 같은 것들도 사용을 합니까? 디자이너도? 그거를 이제 간간이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결국에는 그 3D 스캐너라는 거는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 좀 많이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말고 이제 저는 그 약간 프롬프트나 이것도 일종의 약간 좀 인간에 가까운 코딩인데 내가 이렇게 그 내가 3D라는 건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맞아요. 내가 전달할 때 스케치로 그려주는 방법이 있고 CAD 3D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옛날에는 이게 약간 원시적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내가 주물러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만들어 줘서 네, 해봐 네. 이거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3D에 맞아요. CAD 네. 3D가 지금 전성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좀 저희한테 가면은 중소기업 가면 CAD 데이터를 안 주면은 설계를 못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아까 그 우산 있잖아요. 그 우산을 이제 3D 데이터로 해가지고 목업집에서 목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3D 데이터를 보냈더니 자기들 3D 데이터를 못 연대요. 그래서 디자인 목업을 항공 우편으로 보냈어요. 그걸로 본을 떠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방금 이제 클라이언트가 뭔가 조물조물해서 저희도 하거든요. 중간에 스케치 목업이라고 종이로 만들고 뭘 하고 그게 건축도 똑같아요. 네. 저희들이 빔으로 3D 하잖아요. 현장에 가지고 좀 2D로 달려가요. 2D로 다시 CAD로 변환해 줘야 돼. 근데 저는 그 항공기 이런 거 개발할 때 거기 기술자인 분들은 CAD도 안 하고 뭐 안 했는데 말로 하면 내가 생각보다 더 잘 만들어줘.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뭐 그게 트레이닝하거나 이게 만들기가 어려웠을 뿐이지 하여튼 이거가 저는 뭐 인간과 가까워지는 네, 오감이랑 가까워지는 게 AI의 원칙이지 뭐 이거 꼭 3D로 해야 돼 이걸 뭐 2D로 2D도 인위적인 거고 사실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른 엔지니어에 비해서 건축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자연적인 거잖아요. 왜냐면 자연적인 재료를 가지고 집도 만들고 다 자연. 그래서 훨씬 더 일반 기계 만들고 이런 사람이랑 조금 다르게 얘기하다 보면은 좀 감각이 있어. 이 그 어떤
공간 감각이라고 제가 말을 정확히 못하는데 무슨 이런 우리 삶의 진짜 감각이 있잖아요. 그 가짜 리얼리티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오 이거 진짜 이거 이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가 있어요, 기가. 그런 것들이 아마 내가 볼 때는 발전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도 저도 동의하는데 지금 더 해도 되나요? 지금? 하세요. 네. 기가 되는데 한 10분 정도 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좀 그러면 조금만 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하는 것도 제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추가로 이제 뇌파를 조금 이제 접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가 좋아한다라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잘 모르세요. 모르죠. 네. 특히나 저희가 만약에 아까 AI 그걸로 생성기로 100장을 가져가요. 그럼 못 고르세요. 차라리 2개나 3개 가져가면 그 중에서 고르기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근데 뇌파는 저도 약간 좀 약간 손을 대봤는데 그러니까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의 감성이 다르기 때문에 반응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뇌파가 달라지더라고요. 동공, 옛날엔 동공도 했잖아요. 아이 트래커 가지고도 막 하고 있는데 그런 좀 약간 더 발전한 타입은 모르겠는데 근데 여자 이거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여자들이 명품을 찾을 때 자기가 생각하지 않아도 딱 보고서 아 이거 내가 이거야 내가 원하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 그런 사람한테 그럼 당신 그려가지고 와 그러면 못 그리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딱 보고서 내가 원하는 거는 딱 얘기했어요. 그 간격을 뭐 뇌파도 맞아요, 있을 맞아요. 때고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난 모르겠어요. 그걸 어떤 거를 해결해야 될지는 그걸 이제 그동안은 디자이너들 스케치를 해가지고 보여드렸고 그게 조금 더 발전하니까 컴퓨터로 이제 3D까지 만들어서 렌더를 해줬는데 실제로는 그 예전 같은 정말 옛날로 따지면은 제 그림 그냥 그려가지고 갖다 주면 장인이 알아서 잘 만들어가지고 딱 좀 이거야 하고 하는 거죠. 귀족들이 그냥 나는 이런 걸 원해 그러고 얘기하고 이렇게 누구 해주면은 장인은 그 안에서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만들어준다. 근데 디자이너는 이제 거기에 아이디어를 조금 더 첨언을 해서 더 나은 거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대량 생산에 들어가니까 대량 생산에서는 이제 아이디어나 거기 이제 마케팅이나 이미지나 이런 걸 많이 심어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조금 조금씩 이제 발전이 됐는데. 근데 그 산업 디자인 하시는 분에게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딱 봤을 때 약간 명품이라는 거 있잖아요. 각 뭐 주 뭐 가구도 있고 뭐 딱 보면 너무 야 이거 막 뭐라 그럴까요? 설명할 수 없는 그 감이 오잖아요. 그 황홀함. 그거는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에서는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해. 산업 디자인은 명확합니다. 좋은 거죠. 산업 디자인은 팔기 위해 만드는 거예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게 브랜딩도 접목돼 있고 뭐 제품의 어떤 비율이나 이런 디자인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마감 디테일 그러니까 제작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의 그 미학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적 감각도 자기가 뭐 딱 보는데 어느 하나를 보는데 수백 명이 다 봤는데 다 다르게 저건 이뻐 저건 못생겼어 뭐 저건 좀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데 다 같이 봤는데 저거는 다 이쁘다고 해 라고 하는 건 어떤 정도 레벨이 넘어갔을 때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줄 서서 막 이렇게 새벽까지 새벽에 와서 애플이나 이런 것처럼 그게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의 꿈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쵸 꿈이죠. 맞아요. 내가 디자인한 게 그렇게 잘 팔리고 누군가 너무 좋아하고 애지중지 행복해 팬덤이 생기면 그만큼 좋은 게 없죠. 이거 마저 설명해 주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생성 AI에서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중간에 이제 호모 프롬프터라는 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게 맞냐? 아, 사실은 아니다. 각자의 감각을 길러야 되고 디자인 스페셜티를 길러야지 디자이너나 뭐 클라이언트나 모두가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내고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근데 거기에 이제 AI가 많은 몫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럴 때마다 이제 드는 생각들은 뭘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가 아니고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어떻게가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이걸 how가 되게 중요하다고. 어떻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게 기술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걸 그 각 도메인에서 사실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두 분은 건축이나 물건이기 때문에 왓이 이제 뭐 이 왓은 됐어. 왜냐하면 집 건축하는 사람 왓은 집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잘 건지 왓과 하우와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문제인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중요한 건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치. 이 뭐 다양성에 기반해서 이걸 왜 만들어야 돼? 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논리라든지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는 악의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다른 걸 우리,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우리,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전투기 디자인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왜가 없어요. 근데 내가 돈을 딱 주면서 난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이 돈으로 얼마면 그렇죠. 돼? 이거 네. 이제 그렇죠, 얼마면 그렇죠. 네. 근데 네, 이런 네, 네.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거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엄청나죠. 그렇죠. 분야마다 또 이제 그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더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고요. 뭐 의자를 생각했을 때 앉는 거다, 뭐 가구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본질은 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정을 건드려서 어떻게 보면은 의자를 보면서 보기만 해도 이 마음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풀이 될 수도 있는 이제 어떤 본질을 건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덴티티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네. 네. 디자인계에도 이런 디테일함스 아니 저는 이게 많이 샀어요. 난 이 사람인지 모르고 젊은 시절에 브라운 거는 거의 다 샀어. 미국 가가지고 근데 부럽습니다. 저는 그 세대가 아니어서 살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이 사람 이렇게 너무 심플하고 근데 애플도 좋아했는데 이 사람은 뭐 에스프레소 머신서부터 뭐 다 그게 이 사람 그러니까 그 물건을 딱 보면 이 사람이 디자인했겠다는 생각이 팍 들어. 그게 정체성이 너무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맞아요. 그 정체성이라는 게 군더더기를 싹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피커라 함은 이게 맞지 라고 설득을 한 거예요. 그냥 보는 것 자체로. 저희가 아이폰 보는데 그래 핸드폰은 이렇게 생겨야 맞지. 터치 스크린 있고 뭐 터치 스크린 이거는 이렇게 만드는 게 맞지. 근데 요새 애플은 살짝 그러지만 어쨌든 네. 그런 이제 본질적인 걸로 소통을 했기 때문에 먹혀 들어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이제 디자인 10계명도 나온 거고 디자인계에서 산업 디자인계에서 구루라고 칭송받고 계신 거고 아직도 살아 계세요. 그래요? 네. 애플 예세 많으시겠네. 네. 거의 90대 넘지 않았을까요? 저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한 회사에서 그렇게 오래 하기도 참 힘든데. 지금은 아마 그 브라운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나서는 안 하실 거예요. 원래 독일 아니었어요? 네, 독일. 네. 그 지금도 저기 팔잖아요. 브라운 시계, 네. 탁상 시계. 네. 그 사람이 디자인은 그대로 똑같이 만든대요. 네. 사람들이 이제 요청을 하니까 복각을 한 거죠. 계속 이제. 사실은 브라운이라는 거는 이제 그 미국에서 따져보면은 예전엔 전자제품 회사였지만 지금은 다 이제 뭐 미용기구, 뭐 입, 뭐 칫솔, 뭐 이런 걸 하잖아요. 네, 면도기 이런 걸 하니까. 그 사실은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을 가장 그 추구하는 회사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하나를 아주 디자인을 잘해가지고 그것만 엄청나게 팔잖아요. 뭐 이렇게 뭐 그 요새. 아, 그쵸.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더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흡수는 하되 이제 조금 더 시대에 따른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인문학적 소양이나 판별 감각, 구체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갖추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험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실험을 진행해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일들을 미드전이랑 뭐 제가 실험할 때는 구글 바드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챗GPT랑 구글 바드랑 같이 해가지고 뭐 리서치부터 시작해서 아이디에이션, 디자인, 뭐 인사이트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계속 걔랑 토론을 하면서 그 저는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모든 실험에서 다 쓴 건 아니고. 첫 번째 실험에서는 디지털 카메라를 디자인하는데 미드저니랑 그냥 포토샵만 갖고 정말 간단하게 던졌어요. 미드저니한테 카메라 디자인해줘.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카메라 디자인해줘. 딱 했더니
저렇게 맨 처음에는 게임에나 나올 법한 이상한 디자인이 나왔었는데 그거를 쭉 한 게 6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이렇게 시작해서 저렇게 끝났는데 여기에 저는 이제 이런 레퍼런스를 집어넣으니까 확 바뀌었어요. 저런 이제 잘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이 디자인으로 따라와 뭐 이렇게 해줘 하면서 이제 안에 들어가는 저런 프롬프트도 조금씩 바꾸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건 이렇게 나왔고요. 이걸 하는데 6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스케치하고 모델링하고 렌더링하면 네,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약간 저거는 약간 소니 느낌이 나는 거. 저는 이제 소니랑 라이카랑 합쳐놓은 느낌으로. 합쳐놓은 느낌 이런 거. 네. 근데 이렇게 합쳐거나 이렇게 믹싱하는 거. 믹싱하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 네. 기존에 있는 이미지들을 가져다가 잘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구글 이 챗GPT랑 바드 그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까지 써가지고 처음에 이제 질문을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봤어요. 너한테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니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 가이드에 따라서 질문을 했고 주제는 그냥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 주제는 그 애플 이 비전 프로가 나왔을 때 자꾸 넘어가네요. 그 애플 비전 프로가 나왔을 때 구글에서 이 비전 프로 대학마로 어떤 게 나올 거냐 그걸 한번 상상해 보자라고 해서 리서치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쭉쭉 했었고요. 컨셉 아이디어까지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질문들을 던졌어요. 그래서 미드저니로 했을 때 이런 게 나왔었는데 어떤 걸 픽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다 달라지는 예, 시간이 됐었고요. 뭐 여기서 이제 조금만 고쳤어요. 그냥 뭐 저런 디테일 같은 거 좀 심플하게 바꾸고 사실 이 상태가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렇게 벌키한 걸 누가 애플 비전 프로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더 많이 해본 거죠. 더 많이 하면서 이제 이런 좀 심플하면서 구글에 가까운 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최종적으로 뭐 이런 느낌으로 뽑아봤고요. 뭐 하나는 아예 컨셉을 던져줬어요. 스포츠형 글라스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골프를 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잘 안 벗겨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 엔젤링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씌우고 뭐 이게 이런 디테일한 챈 같은 거 살짝 재미로 놓고 스크린 골프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느낌을 주는 거죠. 네. 이 거리도 자동적으로 측정해주고 뭘 네. 내가 무슨 뭐 어프로치 샷을 할 때 뭘 어떻게 캐파시터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맞아요. 세 번째 실험은 이제 나사에서 의자를 만들면 어떤 의자가 가구가 나올까 나사 스타일로 해서 ChatGPT, 미드저니, 스텔비 디퓨전까지 써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학습 모델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나사라는 그 이미지를 집어넣고 이게 원본 이미지인데 나사라는 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뽑았고 그 레퍼런스를 이제 제가 분류를 했어요. 라운지 소파, 라운지 체어, 메카니컬 라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이제 이름을 붙여서 다 넣고 태깅을 한 다음에 이 스테이브 디퓨전에 학습을 시켰죠. 530장 정도를 1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학습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통해서 그 모델을 이제 활용을 해서 그러면 나사 스타일 스툴을 디자인해줘. 그러니까 스툴 디자인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꿈꿨던 건 뭐냐면 저를 그대로 복사한 디자이너가 얘는 일을 하고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본 거였고 얼추 가능성은 보였는데 그때까지는 뭐 스테이블 디퓨전 설치도 어렵고 뭐 하나 잘못 그 맞아요. 버전 차이 때문에 돌아가지도 않고 맞아요. 지금은 진짜 많이 쉬워졌더라고요.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컴이라는 건데 이건 이제 디자이너들이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치를 해서 레퍼런스를 같이 붙여주면 저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자동차에 좀 특화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실험을 해본 건 이제 바이크 일렉트릭 바이크를 한번 이렇게 스케치를 하면서 얘가 어떤 게 있냐면 한 부분을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붙이고 할 수가 있어요. 웹상에서 그 서비스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뭐 이런 디자인의 것이 나왔지만 이런 디테일들을 보면 다 깨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요새 또 포토샵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포토샵 자체가 AI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다른 것들 또 눈여겨보는 거는 이제 다음은 다 이미지만 됐지만 3D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못 미친다. 그렇고 결국엔 사람 손이 지금은 들어가야 되지만 언젠가는 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저도 이제 좀 희망적인 그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두 분이 이 AI가 사실 3년 사이에 이렇게 변화된 속도에 놀라지 않으세요? 너무 놀랍죠. 엄청 놀라워. 여기 앞으로 3년에 더 안 되면 뭐가 나올지도 굉장히 우리 예측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는 거예요. 2D에서 3D 가는 거는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예, 시간이 지금 좀 많이 이상으로 질문은 뭐 따로 받고 오늘 굉장히 재밌게 진행을 제대로 했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 있고 제 분야도 저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와 비슷하게 제가 옛날에 ChatGPT를 처음에 3.0 쓸 때는 API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그걸 처음으로 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글쓰기 위해서. 근데 얘가 굉장히 다른 기능이 있는 거야. 언어뿐만 아니라. 근데 제가 요즘에 저기를 해봤어요. 한국 문학이나 시 개판이야 이게. 거짓말 엄청나게 쓰고 시를 얘가 두 줄만은 다 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롬프로 한국시 100가지를 알려줘 그랬더니 쫙 알려줘요. 100가지를 첫 번째랑 두 줄까지 전체 알려줘 그랬더니 나머지는 다 거짓말. 그렇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가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그때는 저도 되게 불안했어요. 그 3.0일 때는 거짓말도 잘하고. 그래서 진짜. 그런 것도 있다라는 리스크도 있다라는 걸 아주 알시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발전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거 한번 자기 지식을 이렇게 발전시켜보는 그쵸.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